깊은 산속에 들어온 사진 동아리 학생들. 특별한 작품을 위해 이들은 금지된 경로를 선택하는데요. 바로 그때 그곳에서 발견된 누군가의 시신. 중산서 강력반 형사 판원청이 현장 조사를 시작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증거. 드라마 화등초상 지금 시작합니다. 대만 홍등가의 고급 술집 히카리. 업장 오픈을 앞둔 대기실은 그야말로 난리 법석인데요. 각자의 사정으로 이곳에 온 그녀들. 하지만 오늘따라 출근이 늦는 동업자 수칭. 이별을 거부하는 어린 남자친구에게 붙잡혀 있었던 거죠. 고교 시절부터 절친이었던 로즈와 수칭은 잘 나가는 커리어와 그렇지 못한 연애 실력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한편 로즈를 점점 귀찮아하는 애인 장안. 그날 밤 화려한 불빛과 함께 히카리의 영업이 시작되는데요. 이들은 회원제 고급 서비스를 지향하며 각계 고위층을 상대하고 있었지만 지명도를 높여 비싼 술을 팔아야 하는 시스템은 여타의 술집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단골이 내일은 동료를 지명하는 살벌한 경쟁은 계속되었죠. 어느덧 정글 같은 이곳의 업무도 종료 시간이 되는데요. 아키를 찾아온 건달들. 가게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죠. 그때 수칭이 나서는데.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상황을 무마시키는 그녀. 화가 단단히 난 로즈는 아키를 해고하려 하지만 그녀는 자존심까지 버려가며 비참하게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곧이어 로즈에게 앙심을 품은 건달들이 그녀를 뒤쫓기 시작하는데. 그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려는 순간 순찰 중이던 형사 판원청 덕에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하지만 그를 오해한 로즈에게 제대로 봉변당하게 됩니다. 그녀가 히카리의 사장인 것도 알게 되는 원청. 그 시각. 9:40 대본을 넘긴 장한은 작품의 여배우와 마주치고. 두 사람은 마침 회사에 찾아온 로즈의 눈에 띄게 되는데요. 我看到你跟那女明星聊得很高兴。所以呢？我们怎么变成现在这样？ 그녀는 참았던 서운함을 표출하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이별 선포였죠. 애써 감정을 숨기며 방으로 들어가는 로즈.
잠아. 연락을 받은 절친 수칭이 급히 찾아옵니다. 我跟你 这么多的大风大浪都过了，爱跟不爱根本就是两张脸。 힘들어하는 친구를 다독이며 어깨를 빌려주는 그녀. 그리고 행복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는데요. 누구보다도 사랑했기에 상처는 더욱 깊고 가슴 깊숙이 박혀버립니다. 49,各位朋友. 한편 여전히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이는 아키. 이에 수칭이 한번 나서는데. 가게 국과 술을 판매하며 사장다운 포스를 보여주죠. 就两个评分吧，用见招抢单人评分业绩了。孙妈妈，阿基说他要去厕所，结果一去不回，就让给他吧。 후배의 무시에도 아키는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보입니다. 孙妈妈，장한哥来了。 그리고 로즈에게 빌린 돈을 부탁하는 장한. 我帮你把钱交给雨农。如果有选择的话，谁不想当好人呢？我真的爱过罗雨农，很爱很爱的那种。 나름의 변명도 있지 않는데요. 我不知道你跟我说这些干什么。 我只是想跟你聊聊天，爱上一个人之后再冥想。 곧이어 그는 수칭을 유혹하기 시작하고. 남몰래 장안을 좋아했던 그녀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둘을 몰래 지켜보는 누군가. 다음 날 로즈는 중산서에 호출을 받는데. 来，你检查一下。哦，你41年次的。 원청은 그녀에게 호감을 보이지만 철벽을 치는 그녀. 우연인지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한 번 더 도움을 주게 되죠. 거듭된 도움에 그를 가게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날 오후. 苏妈妈，嗯，昨天打电话，你不是留下来跟江安哥喝酒吗？ 순간 얼어붙는 분위기. 不想说调去哪，谢谢。不用客气啊。你来先，慢些。文哥。 곧이어 장안의 친구 PD가 오랜만에 방문하는데요. 我们家大编剧最近怎么样？编剧他已经准备好要跟他签下一档戏的合约了。 아무렇지 않은 그의 근황에 착잡해지는 로즈. 얘야. 我想预支下个月薪水，要不要再等几天？帮你一次两次可以，帮不了你一辈子。 돈으로 속썩이는 직원 유리까지 오늘따라 일진이 사나워 보이고. 走了。嗯，他请我把这转账给你，这是两清的意思吗？ 뒤늦게 장안에 돈까지 전달받으며 마음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我直接请花。 모처럼 스트레스를 풀러간 두 사람. 오늘은 손님이 되어 마음껏 놀아보려 하는데요. 你怎么知道这家店？蛮爽的。 바로 그때. 难怪要预支薪水。傻女人。 번 돈을 모두 호스트에게 쏟아붓고 있던 직원 유리. 你可不可以不要每次喝那么醉啊？我是你妈妈哎。 다음 날 아들 우쭈웨이는 외가의 근황을 알려줍니다. 要提醒你今天是外公生日。 장성한 자식 셋을 두었음에도 아버지는 행복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형제끼리도 서로 돌아선지 오래. 친정에선 손까지 벌리는 상황이었고. 연락 끊긴 남편의 등장까지 머리가 복잡해지는 로즈. 한편 VIP 손님 나카무라를 접대 중인 수칭과 직원들. 以后没有这种机会跟你们度过这么悠闲的时间了，总公司已经决定要把它调回日本。 그를 좋아했던 아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아직 아니야.
그날 저녁. 我以为我不知道你做了什么好事。 아키는 수칭에게 무서운 질투심을 보이는데. 我们收到线报，今晚这里会有毒品交易。 설상가상으로 히카리엔 잡음이 끊이질 않았고 황급히 약을 버리는 유리. 你们所有的小姐都在这里吗？ 유리呢？ 林姐啊，快点出来！哎，酒店小姐也是有尊严的。 곧이어 형사들은 가게 곳곳을 수색하지만 허탕만 치게 됩니다. 다음 날 수칭은 또다시 장안을 만나는데요. 我在每段感情的当下都是认真的。 나쁜 남자인 걸 알면서도 한없이 휘둘리는 그녀. 你等一下干嘛？ 그리고 의문의 미행은 계속되고 있었죠. 수칭이!我知道你在干嘛。 한편 그녀의 가게까지 찾아온 전남친 위원. 我知道你喜欢我。 是你变心了，我什么事情都干得出来。 수칭의 거짓말에 분노하는데요. 수칭이! 하지만 그는 또다시 버림받고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아이코. 아유안, 快点啦！ 今天是你的生日耶。 시간은 과거로 돌아가고 생일 파티를 하겠다며 히카리를 찾은 대학생들. 来，这是酒单。谢谢。哎，这家不是我们找的那种吧？ 후덜덜한 가격대에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来 위원은 수칭에게 첫눈에 반하는데요. 我们带他来转大人。 生日快乐。 生日快乐！你脸超红哎。热不热？害羞讲呢。 곧이어 이들에게 다가오는 아이코. 新闻系的。 아, 对啦, 王爱莲啊. 그녀는 쿨하게 자신의 알바 사실을 밝혀버리죠. 可以. 아, 不然你跟我换啦，你杯子这么小，跟我换才公平啊. 哪有这样逼女生喝酒的？ 아이코, 我帮你喝。 자신을 배려하는 위원에게 묘한 감정도 느낍니다. 수칭, 哥来啦, 唱歌. 그리고 눈치 빠른 친구들은 위원과 수칭을 한 무대로 떠미는데. 즐거운 분위기와 함께 저물어가는 히카리의 하루. 醉了笑得这么好看我喜欢你我也喜欢你。 그녀는 프로답게 매너를 보이지만 위원의 진심에 당황하게 됩니다. 수칭이. 다음 날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에게 팩폭을 날리는 아이코. 우연히 수칭에게 애인이 있음을 알게 되죠. 그 시각 아침을 시작한 수칭은 장안이 사용한 재떨이를 씻어내는데요. 怎么早？ 조상회관은? 회선도拿去洗了。里面有人啊？没有啊。 담배를 끄는 그녀에게 로즈의 의심은 깊어지지만. 我都知道了，我偷偷请他装了监视器。苏清怡，我们多少年交情了，你不要在我面前演戏了，可以吗？你最近心烦意乱，所以抽烟了。 오히려 헛다리를 짚으며 무사히 넘어가게 됩니다. 监视器什么时候装的？说谎也不打个草稿。紫薇，爸。 한편 아들을 찾아온 로즈의 남편. 我有事想跟你说。交女朋友了哈。是吧？他来找我。 수년간 연락 두절이었던 남편에게 더 이상의 미련도 없는 그녀인데요. 大人的事，大人自己来面对吧。中山分局。罗雨罗小姐，请到这边来。 하지만 어떻게든 아내를 만나려는 우사우창.
没想到我们竟然在这种场合见面。吴先生稍早因为酒驾自撞，可以一颗罚金。这辆车是登记在你的名下，所以的话，多少钱？赶快办办。끝까지찌질한모습에로즈의거부감은심해집니다。吴少强，我告诉你，我的前半辈子被你毁了，我认了。从你害我坐牢，你就消失不见那一刻开始。我对不起你，我。有需要人民保姆的帮忙吗？원청의도움에불편한만남은종료되죠小豪，先松开一下。不会聊天就不要聊天，好好喝你的酒。今天例外。지난과거가떠오르며괴로워하는그녀故意挑这种场合，你没办法拒绝他。要是在路上遇到他，我连看都不会看他一眼。그날밤원청은팀원리젠더와마약범을유추하기시작하는데而且我已经掌握到线索，如果没错的话，明天就有一场交易。마침유력한증거를찾아낸젠다谁啊？그리고히카리에는유리의애인이찾아옵니다나我就不拐弯了，那些货。你来只是关心那些货。그녀를이용해마약을거래해온헨리差点就被发现，你知道吗？不想让你再有危险的感觉。이미유리는그에게단단히빠져버린듯보입니다你袖口松了耶。다음날도위험한연애를계속하는수친과장안我每次来的时候，你床单都换过。바로그때로즈의갑작스러운방문에수칭은당황하는데요怎么样？哎哎，雨农，你的花架洒一地。完犊子，完犊子，雨农，我来，我来吧，去试鞋子。什么声音啊？하지만친구의주의를잡아두며급히상황을수습하고我帮你找一件衣服来配。你先试试看，那尺寸合不合？看看这个。스릴을즐기며유유히집안을빠져나가는장안店里小姐都穿一样的红鞋，让客人玩猜一猜的游戏。那决定了，就是这双了。今天我生日啊。그날밤我们一样会跟客人玩游戏。얼마뒤있을자신의생일이벤트를준비한로즈大家都可以穿上一模一样的红色高跟鞋。세달뒤똑같은구두를신은채발견된시신凶手应该是从这里开始。想要找埋尸体的地点，拖行距离还蛮远的，可是到那边就断。何姐，死者好像是陈哥认识的人。공교롭게도원청또한아는사람이었고성哥，鞋子。所以你们之前经常去死者店里喝酒？之前是为了查案，白龙那个案子，我们之前怀疑那个交易是在他们店。그는그녀의죽음에착잡함을느낍니다한편수사를핑계삼아또다시히카리를찾은젠다你这双鞋很漂亮，蛮适合你的。你这么漂亮，锦上添花。好了啦，找我从正门过来啦。你输了。那这样是要喝酒了吗？那下个周末过来喝一杯吧。你要请我们喝酒？경찰팀에게도초대장을돌리죠你喜欢的感觉好好哦。别玩太疯了。如果你对这家店有任何的不满，可以直接跟我反映。그시각대기실에선수친과아키의신경전이한창이었고我们可以把话说清楚。中村桑不在吗？他在，只是不太方便。啊？而且你们店里的苏妈妈在。과거단골나카무라를수칭이유혹하며둘사이는악화된듯보입니다你睡了他不打紧，那个时候你还在跟那个大学生交往哎。恨不得杀了你。一个想要杀人的人，如果连刀子都不会拿，很可能会伤到自己。그녀의협박에아랑곳하지않는수칭那这把烟草呢？我不抽烟草。장안에담배를넣어둔건다른직원이었죠늦은밤고된일을마치고집으로귀가하는아키지상오세바이났도리마스고래가라모요로시쿠오네가이시마스시궁창같은삶에서구원받길바래왔기에그녀의좌절은더욱깊어집니다다음날수칭은위원의학교를찾아가는데你怎么还敢来找我？可以结束了吗？别再伤害你自己。你别来告诉我这些，你说这些才是白费力气。어르고달래보지만그의마음은한결같았죠
每了每单的分量有增加哦不好意思店里的蛋有蛋的给他吧 이런 상황에서도 위원을 좋아하게 된 아이쿠. 刚苏庆也来找我但人家就是不要你了接下来你只会出糗而已我知道苏庆为什么要来找你张远哥你这烟包太酷了全台北只有一家代理商进口 놀랍게도 범인은 그녀였습니다. 你又不是我，你懂什么啊？你白痴啊！难道你不想赶快好起来吗？ 마음을 다해 조언하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위원. 이혼 도장을 받기 위해 로즈는 남편 회사를 찾아가고. 우少强人呢？总经理有一个工作安排到香港出差去了。我猜你现在一定火冒三丈。抱歉，临时有工作要出差，我不会跟你离婚的。 하지만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죠. 大编剧是那个八点档新戏的开场戏吗？我刚在外面一直跟你招手，你理都不理我，也太专心了吧。 한편 장안을 만나러 간 수칭. 我打扰到你了，对不对？你下次不要这样。嗯，拜拜。刚才那个女的，是这部戏的女主角。我知道，除了写剧本，还要花力气应付女明星。 질투심을 억누르며 그를 배려하고. 我每天要应付一堆男人，那你在意吗？再慢吃都没关系吧。 애정 표현도 숨기지 않는 대범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날 밤 젠다와 데이트 중인 하나는 불청객과 마주치는데요. 아니, 요마호아. 뭐나? 진짜반. 호재 나리. 저 뭐? 我在问你们这是什么东西? 필요해요! 여배 还假装约会? 그녀를 용의자로 지목했던 그는 당황하게 되죠. 那女孩在万华工作. 现在? 아? 做错事本来就要去赔罪啊.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수사. 하나, 来了。하나，一桌子迷你啊。 한편 낯선 손님이 하나를 지명하는데. 你喜欢花哈？哈娜的。安娜的，你是我。哎，现在很红哦。 그는 과거 매춘부였던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价钱还是一样吗？叫走啊！走啊，走啊，进去了啦！走啊，走啊！对不起，受伤了。 결국 가게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는데요. 젠다가 나서며 이들을 쫓아내죠. 힘들어하는 하나를 자매처럼 보살피는 로즈. 互相照顾真的很重要，就像我跟苏一样。 사실 둘에겐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고. 罗宇诺，不要说再见，不要回头。 바로 감방에서 친분을 쌓았던 두 사람. 엄마! 로즈의 수감 기간 동안 아들을 보살펴준 수칭까지 그녀들의 우정은 넘사벽이었죠. 你确定真的可以，都是老板。 바닥부터 다져가며 쉼 없이 달리고. 지나온 세월만큼 견고해진 우정. 오늘 선물의 颜色. 올해도 수칭은 하나뿐인 손수건을 만듭니다. 와, 这是我送大家的礼物。大家都是一样的吗？ 드디어 다가온 로즈의 생일날. 上次跟那康康想去打球，照片洗出来了。我先收着吧。 가게 오픈을 앞두고 모두 분주해지는데요. 곧이어 그녀는 사진을 확인하는데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로즈. 둘의 다정한 모습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행사 무대로 나서고
해맑은 친구의 미소에 격렬한 배신감을 느끼죠. 분노를 애써 참으며 무사히 상황을 넘기는 로즈. 怎么看起来有点不开心？ 오로지 원청만이 그녀의 복잡한 감정을 눈치챕니다. 如果你真的收到什么惊喜，就把它讨回来，又不是选好人好事代表。 히카리에서의 즐거운 파티는 계속되고. 有人想要先猜吗？ 나카무라상来猜。 我猜左边第二个。 짱。 原来是。来啊，换你了。哎，苏妈妈。 더 힘든 복병이 등장하는데요. 아물지 않은 상처가 또다시 아파오는 로즈. 峰哥, 怎么这么晚到？生日快乐。 한편 급히 아이코를 불러낸 위원. 사실 수칭의 사진은 그가 찍었던 거죠. 难道你不想赶快好起来吗？ 他现在幸福了。 우연히 사진을 발견한 아이코는 자신의 생각을 실행에 옮긴 듯 보입니다. 所以那些照片是你拿的对吧？我让该看到的人看了。你知不知道你有病啊？你知不知道在干嘛？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당당한 아이코. 哇，这寿星生日啊！ 吹酒吹太凶了，抢钱啊！我大不了不睡觉。哦，好。 그리고 로즈는 갑자기 도발을 시작하는데요. 你们这样小两口不 OK 啊？合力吃掉这一个饼干，是不是该罚？我们没在怕的，对吧？哦，近一点，近一点。보란 듯이 장안을 유혹하며 수칭의 속을 긁기 시작하고. 30986。都不会忘记。你问why？ 그녀는 속이 타들어가는 가운데 결국 실수를 해버리죠. 다음날 수칭의 선물을 바라보는 로즈. 从高中开始，我都好好留着。 이내 애꿎은 손수건에 화를 내버립니다. 같은 시각 어딘가 달라져 있는 장안의 눈빛. 昨天晚上怎么？ 태생부터 나쁜 남자인 그는 벌써 수칭에게 질려버린 거였죠. 곧이어 위원이 찾아오는데. 그의 이실직고에 모든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한편 하나와 젠다 사이엔 핑크빛 기류가 감돌고. 훈훈하게 그녀를 감싸는 팔불출의 면모도 보입니다. 그날 오후 백화점 근무 중인 유리를 찾아오는 헨리. 送这个是来道歉的。在忙一些重要的事嘛，赶快看一下里面什么。 하지만 그녀를 마약 거래 이용하려 하는데요. 干嘛? 주은이, 有没有可以相信的? 干嘛? 这次是真的礼物。好看。为了我们的将来，我想要赌一把。 사랑에 눈이 먼 유리는 결국 그를 돕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하나 또한 힘들어하는 로즈를 알아채는데. 그녀를 위로하며 조심스럽게 조언도 건넵니다. 수마마 先走了。
드디어 대화를 시작하는 두 사람. 심에 여가 뒤에. 왜什么是 장한? 왜什么是 장한? 我问你为什么是 장한? 要来抢我的男人? 值得你不要. 로즈의 분노에 수칭은 그동안 담아왔던 이야기를 시작하고. 这就是一个可怜兮兮的人，不是吗？ 我跟江汉在一起的时候，对，早就喜欢他了。江汉是我带去店里面的。要说我喜欢他之前，你们就在一起了。 안타깝게도 그녀들은 같은 사람을 좋아해왔던 거죠. 这就是你说对的时间跟对的人吗？我为什么现在要站在这边被你指责？你不是我的好朋友吗？你不是说你要一直支持我的吗？ 국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서운함. 그리고 하나를 향해 돌진하는 의문의 차량. 갑자기 괴한들이 내리며 그녀를 납치하는데요. 간발의 차로 이들을 놓쳐버리는 젠다. 이들은 지난번 행패를 부렸던 건달들이었고 그녀는 차 안에서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급히 응급실을 찾아온 수칭과 로즈. 请问哪位是家属？这是他的验伤报告，你们可以进去了。他们把我丢在路边，就开走了。要那个刺青的。 곧이어 사건 조사를 위한 증언도 하게 되죠. 早点追到那辆车的话，事情就不会变这样。干，你这男主没用。出去啊！ 사랑하는 남자의 자책에 가슴이 미어지는 그녀. 你先洗澡，我帮你煮碗热姜汤。真的？怎么那么难啊？ 참기 힘든 버거운 상처에 결국 울음을 쏟아내고 맙니다. 是不是他？对，就是他。 밤낮으로 애쓴 덕에 결국 범인 차량을 찾아내며 출동하는 경찰들. 이들의 불법 도박장까지 검거하며 소탕 작전은 성공하게 되죠. 응징에 한 방도 있지 않는 젠다. 从今天开始，哈娜会请假半个月。 한편 동료의 부재에 다들 불만을 쏟아내고. 원청의 눈치 없는 발언까지 겹치며 직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하는데요. 지난 일로 아이코가 거슬리는 수칭. 아로히토와 지즈와 아쿠마데스네. 남은 직원들로 겨우 영업을 마친 그날 밤. 소마마 세제. 아이코. 네의동시 벼르던 그녀는 아이코의 경솔한 행동에 따끔한 조언을 날립니다. 去攻击一个男人在意的女人是缺乏自信的行为你没有一点羞耻心吗这是我自己的事但不要以为我怎么样你都知道了你要挑拨也要看对象 로즈 역시 수칭의 편을 들어주죠. 乖乖待着. 하지만 그녀의 앙금은 쉽게 풀어지지 않는데. 자신을 달래주러 온 원청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좀 더 가까워지는 두 사람. 다음 날 로즈가 없는 사이에 수칭이 하나를 찾아오는데. 你怎么来了？有事来看你的。我突然有点想老家了，我想回老家一趟。别担心，我没事的。 그리고 그날 밤
하나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리죠. 연락이 되지 않는 장한에게 답답함을 느끼는 순간. 왜? 나카무라상. 대신환씨와 수년간 그녀를 짝사랑해온 손님 나카무라가 고백하는데요. 수, 다부던의 고자생활看看 소부딘, 니회파신 생민이 부현의 본지. 둘을 바라보는 아키의 질투 섞인 눈빛. 上次那个黎社长记得吗？他今天晚上会去找你，他有五十克。 이제 헨리는 본격적으로 약을 팔기 시작하고. 赶快把东西销出去。 유리는 위험까지 무릅쓰며 자신의 일터에서 거래를 시작하죠. 하지만 눈치 빠른 수칭은 이를 알아채는데. 店里就不准发生这样的事，否则我会报警。 설상가상으로 약까지 빼앗기는 그녀. 我没有，对，全部都不要拿走。我们先不要生气，好不好？我知道是。 我来拿我的西装外套。 얼마 뒤 수칭을 찾아온 장한. 要走啦。 是暂时还是永远？我是不是让你误会什么？等等，我可以好奇要个理由。我以为你不同，但后来我发现是我误会了。사랑의 식은 그의 목소린 냉정했고. 是我的问题，我这辈子没有办法安定下来。如果我真的要和谁定下来的话，我也会选罗云。 그녀를 능멸하며 가차 없이 돌아서게 됩니다. 로윤홍.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수칭. 다음 날 로즈의 아들 우쯔웨이가 찾아오는데요. 엄마, 오진라이러. 엄마. 급히 병원으로 실려가는 그녀. 我万一我不在，你要好好照顾你自己。 세상에 대한 미련도 없어 보입니다. 엄마, 조심, 엄마, 너 醒醒啊。 야야, 전철小姐的事你考虑怎么样了？ 한편 하나의 빈자리에 급히 인력을 구해보는 로즈. 你好好想一想。 로즈 엄마, 紫薇找你。 수칭까지 입원하며 그녀의 시련은 멈출 줄 모르는데. 就当做是我的报应，想笑可以笑啊。跟我说，如果要选一个天长地久，那也会是你。我这辈子注定栽在男人手上。你为了一个男人把自己搞成这样，你值得吗？你不也是为一个男人去坐牢吗？ 감정이 격화되며 둘의 우정 또한 파경으로 치닫고 있었죠. 그날 밤도 히카리의 영업이 시작되고. 아키의 집착 또한 계속되는데요. 第一次来这里也是我陪你喝酒的吗？我长得很像你去世的太太。那天喝的有一点多了。我可以为了你努力变成她。我知道，你都是为了我，谢谢你，真的。 하지만 되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로즈는 장한에게 수칭의 소식을 전하지만. 你该不会是希望我跟他回去在一起？但是你凭什么？凭我还爱着你？但是我不要再爱你了，我求你了，可以吗？你已经彻底伤害我，不要这样对他。 무책임한 그의 태도에 그녀는 발걸음을 돌려버리죠. 看样子你是没什么事了。你来干嘛？罗玉农，他昨天晚上来找我。
最后也还是要他去找你，你才肯来。수칭은되려로즈에대한원망만깊어지게됩니다며칠뒤하나의고향을찾아가는로즈我不来，你是不是打算一辈子都不回去了？그리고의외의사실을알게되는데苏妈妈又来找我了。换个环境，重新开始，这样对我也是比较好吧？她给了我一笔钱，希望我不要待在店里。자신의오랜친구를해고해버린수칭那你来找我，苏妈妈怎样？别担心，我说过我会找你的。그녀는하나와다시히카리로돌아오죠한편헨리는빼앗긴마약에집착을보이고그의뉘앙스를유리는단번에알아챕니다히카리를찾은또다른불청객我是王爱莲的妈妈，现在就跟我回家。要不是这些照片，我不知道你在外面做这么恶心的工作。我没有你这种女儿，没有就没有，反正我也不想回去。딸의돌발행동에어머니는혼자돌아갑니다我说过了，不是我做的，那就是他喽。你爸、你妈、你家吃喝拉撒跟我一点关系都没有。薪水结一结给我。로즈와실랑이를버리던아이코는결국히카리를떠나는데요你想干什么？수칭의지시라판단한그녀는흉기로위협을시작하고照片是你拍的，是你告诉我妈。麻烦请你离开我家。好会哦。人做坏事，一定都会有报应。바로그때나카무라상진진나카무라의등장에위기에서벗어나는수칭바제오스무스라이타이완中村さん、こんばんは。那我就不打扰你们了。早日康复。아이코는맹랑하게자리를피하며경고의눈빛도잊지않죠소단두진짜想来看看。谢谢你的关心。귀국이임박한그는마지막승부를걸어보려하는데요다른데뭐한つの傷ぐらいはあるよ。もしできたら、君がその人になってくれない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결국수칭은그의제안을받아들이게됩니다그날밤가게에몰래잠입한유리와헨리다음날평소처럼출근한직원들은엉망이된가게를보고놀라는데我打给阿达，你检查一下掉什么东西。你赚里面有多少钱吗？大概一两个礼拜的营业额。곧이어원청과젠다는수사를시작하죠你有想过会是你们自己人干吗？하지만범상치않은절도방식에의문을갖는형사들除了苏妈妈以外，我记得你们还有两个小姐。艾可没做了，阿基家里有事，跟我请假。그시각아키는나카무라를유혹하기위한최후의방법을시도하고리사还没回去哦？是 Lisa 放我进来的。哎呀，你放松一点啦！你先试吃一下。자신이만든요리를대접하기시작합니다。你回日本可就吃不到了。怎么好像有一点热？怎么流那么多汗？약기운에결국관계를갖는두사람。醒啦！아키의계속된집착에그는수칭에게도움을요청한거죠。你不知道他要带我去日本吗？什么？他说他会接受我的一切。那冈木拉桑跟我告白了。你在跟我开玩笑吧？就是要帮他整理我们一起要寄回去的东西。好险那天把钱拿走，要是他们往街道方向办，怎么办？还是没有。사실약을찾는데실패했던두사람은수칭의집을두번째목표로삼게되는데요姐出去之后要好好的展开新的人生한편출소를앞둔동생과면회중인수칭可惜你出来之后我可能就不在了日本好像也该换个地方过过不一样的人生我们都要好好保重
그날 밤 또다시 수칭을 찾아온 나카무라. 今天是我人生中很重要的日子，愿意嫁给我吗？ 사람들 앞에서 청혼하며 결혼 사실을 알리게 되죠. 既然大家都在，大家可以同心协力跟Rose妈妈好好相处。 떠나기 전 직원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남기지만. 让你很不开心，你应该是最懂的，不是吗？ 我最好的朋友。 독단적인 친구의 결정에 마음이 상해버린 로즈. 不然我们现在拍个大合照，来靠近一点哦，要拍哦。 그렇게 단체 사진을 남기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들. 根据尸体温度以及僵硬程度推算。 시간은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시신 확인을 위해 로즈가 도착하는데요. 놀랍게도 희생자는 수칭이었고 슬픔에 가득 찬 친구의 통곡과 함께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2021년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이 드라마는 대만 홍등가의 고급 술집 히카리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빼어난 연출과 탄력적인 스토리에 시즌 3까지 방영된 메가 히트 작품이기도 합니다. 황제의 딸로 유명한 임시명 외에도 양근아, 봉소학 등 유명 배우들이 출연해 노련한 연기를 보여주는데요. 손에 땀을 쥐는 스릴 만점 스토리의 화등초상을 여러분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